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 모레부터 연휴. 응? 비스 시청은 연중무 휴. 부상 투혼을 발휘한 분이 계세요. 어, 나상도 씨. 예. 허리 부상 중임에도 출연을 감행하셨는데 서른도 씨에게 꼭 부탁할 게 있어서라고요. 진성 씨도 곡을 쓰시는데 왜 꼭 서른도 씨에게 곡을 받고 싶으신 건가요? 진성 씨에 대한 썰도 있습니다. 바로 고음 신동썰. 찢어질 듯한 고음은 1등이다. 어, 누가 제보하셨어요? 본인이 제보하셨습니다. 아, 그 시원한 고음과 꺾기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 한 소절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본인이 제공한 그 신동썰 예. 모두 진실인 걸로 밝혀졌어요. 진실 판명. 이야, 참 고맙네 진짜. 근데 노래 실력도 신동급이지만 또 다른 업적도 있대요. 서른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랑 진성이는 영혼함 대화합을 했지. 네, 서른도 씨의 노래 때문에 태어난 분의 정체는 아들 루민 씨였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맞네요. 완전 맞죠.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노래 때문에 태어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발상팀 성공! 해서 10점 획득하고요. 상품! 큰 거였으면 좋겠다. 공개합니다. 목마르죠? 목마르시죠. 자, 이게 상품일지 벌칙일지 몰라요. 아, 저 커피 못 마셔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셔요.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미션이야 미션 여기는 당신한테 멍하니 서 있네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마인까지 가네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막 이러면